네, 9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영화 더 킹의 박태수 역에 조인성 씨 먼저 좌측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괜찮으시죠? 네. 네, 먼저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탄성이. 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우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더 킹은 남다른 네, 먼저 좌측 바라볼게요.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마지막 영화 더 킹의 최두일 역의 류준열. 네, 중앙에 서 주시고 먼저 네, 좌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 류준열 씨 그대로 계시고 나머지 지금 조인성, 정우성 영화 더 킹의 주역 예, 네 분이 나란히 서서 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충무로를 대표하는 네, 중앙 바라볼게요. 네. 밑에도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그대로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더 킹의 감독님 예, 한재림 예,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 네, 중앙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고 영화 더 킹 화이팅 한번 외치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더 킹 화이팅. 네, 이상 저희 영화 더 킹 언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킹을 연출한 한재림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현대사를 쭉 정리해 준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건 배우들도 잘했지만 감독의 영화인 것 같아서 한 감독한테 묻는데 적어도 부장검사 이상 출신 대답은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해주면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하면 따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질문을 통해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영화 촬영하면서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들 서로 함께 뜻을 모아서 영화에 담으려고 하는 메시지나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우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준열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더킹의 최두일 역을 맡은 류준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이따 바로 좋은 시간에 나눌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 현대사를 이 정도의 현대사를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편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조리함을 그리는 그래서 분노하는 영화 말고 어떤 권력자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더 그들의 시스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밀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촬영 때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을 네, 찍었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뭐 연기적으로도 뭐 특별히 어떤 시대별로 따로 컨셉을 잡았기보다는 뭐 입는 의상이라든지 머리 스타일 이런 걸 따라 그거를 통해서 조금 변해오는 과정을 좀 표현을 했고요. 그 10대, 20대 때의 모습은 아무래도 저도 거쳐왔던 어떤 제 젊은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공감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고, 그 아무래도 이제 검사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모습보다는 심리적인 변화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연기하기에는 큰 어떤 무리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예, 무대에서 우측. 저는 글쎄요, 우성이 형과 함께 한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는 글쎄요, 각자 또 다른 색깔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한 프레임에 감독님이 잘 각자의 세계에 참 맞게끔 이렇게 담아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되게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의 배우들은 우성이 형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영화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정우성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감회라면은 이제 인성 씨가 데뷔할 때부터 같은 소속사에서 이렇게 지켜봤었고,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인성 씨를 멀리서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더 킹이라는 시나리오가 계기가 돼서 이 시나리오로 이 캐릭터로 인성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면은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배로서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조인성이 어떤 조인성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인성 씨랑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멋진 남자 배우 조인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10대 때부터 30대까지의 연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레이션도 많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 근데 인성 씨가 꽤 멋진 어떤 박태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은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네. 물론 검사가 나온 영화들이 있었고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검사의 어떤 욕망, 그들의 그 시작과 그들의 디테일들을 정확히 다룬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떤 한 캐릭터로서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다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사실 또 그것 또한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저는 한 인물이 어떤 왕, 즉 권력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폭은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 의도는 사실은 이거는 태수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태수와 이 검찰, 한강식의 상징적인 이들의 힘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존재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거나 이들을 그릴 때 실제 나오는 게 아니라 태수의 기억이나 혹은 태수의 어떤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검찰의 힘이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교차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그렇게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고 웃는 사람들의 그 사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몰랐었고, 그 커피는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유이고 그들의 권력의 향유인데,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혹하고 괴롭고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권력의 상징으로서 곳곳에 좀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 탄핵에 관련된 장면이 교차로 이렇게 이미지 자료화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도 있었고요. 그것은 어쨌든 이 대통령을 한 사람씩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 어떤 권력의 정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클라이막스로 가는 동안에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영화에서 태수가 점점 위기에 빠지는 그 지점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려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대였습니다. 글쎄요, 캐릭터의 외피의 형상이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존엄성을 규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아수라의 그 한도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찌질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그 본인이 찾아야 될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한강식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라는 아주 우아하고 달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외피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공심을 넘어선, 공심은 전혀 상관없고 사심에 의한 자기 합리적인 판단, 역사관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찌질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로서 연기는 두 캐릭터 다 매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걸 잘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를 보고, 한강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도 나중에는 그의 어떤 그 행위나 말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끄집어냈다면, 또 한강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재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수라의 한도경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외에 한도경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감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큰 재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재미있다 배우로서 보다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외피와는 상관없이 본질의 그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을 조금 투영을 해서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다 재미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재림 감독님이 이제 답변하실 텐데요.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지금 데칼코마니로 보신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이나 혹은 역사적 중요한 사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놨는데, 데칼코마니의 표현이 저는 재밌었던 건,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고 이질감도 느껴지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던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저는 새로웠어요. 이 객관화가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한국 사회를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자라는, 저한테는 의미가 가장 컸고요. 또한 내러티브적으로도 그 검찰과 들깨파를 이렇게 대칭을 해서, 한강식은 김응수로, 그리고 박태수는 최두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박태수의 또 다른 면이 최두일의 어떤 종말인 것이고, 또 그것을 받고 영화를 끌어내는 이런 방식, 그리고 뭐 촬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오프닝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저는 사실은 이게 권선징악이라고 단순하게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태수가 당선이 되거나 뭐 이런 결말, 그리고 태수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했겠지만, 태수가 정치는 뭐 대사가 나오지만 정치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선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희망이었어요. 어떤 주인의식. 사실 언론의 작은 힘이 이 우리 지금 작년에 어떤 게이트들을 불을 붙였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했고, 그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감정을 우리 관객들이 느끼고, 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이 세상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말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또 뭐 어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선배님께서 많이 그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부담이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크게 걱정을 안 했고, 그냥 이제 얼마나 영화 안에서 둘이 친구처럼 이렇게 잘 하모니가 돼서 묻어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연기를 하는데 앞서서 어떤 배우와 선배, 그러니까 형과 동생 이전에 이제 후배와 선배에서의 좀 어려움 이 이제 빨리 해소가 되는 게 관건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선배님께서도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좀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 오늘 또 같이 봤었는데, 영화 중간에 이제 어떤 두일이와 태수의 장면에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영화를 찍으면서 이게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안도감도 들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배성우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적이고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역할을 생각외로 많이 맡았습니다. 외교관도 했었고요. 지위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사 역할은 거의 사실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연극할 때부터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도 약간 좀 지적인 분위기의 집안이라서 오히려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예전에 잠깐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검사 역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연기라는 게 굳이, 그러니까 물론 직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캐릭터의 검사냐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연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일단 잘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취재 과정은 사실 주위에 저 뭐 동료 고등학교나 뭐 이때 하는 검사나 후배 검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법조인들 뭐 주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 기자님, 그리고 검찰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읽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어느 직업군이나 어디 있던 분들에게도 다들 사실 자기의 주어진 입장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서 자기의 이순양면이나 욕망 때문에 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상상하면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뭐 우리 인성 씨나 그리고 우성 선배님이나 성우 선배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표현을 해주셔서 아마 그렇게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조인성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시나리오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박태수라는 인물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너무 또 진하게 연기하면 지치실 테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연기하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가볍게 다가가진 않을까, 이런 그 톤 앤 매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어떻게 지치지 않게 영화를 쭉 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그 예고편들을 보고 이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대사를 겪으면서 권력이 누구 편에 섰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게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얘기를 하는데, 검사는 검사 선서를 하고 검사라는 직위에 올라서죠. 근데 처음에 양심과 명예를 다 걸고 했던 사람이 그 부조리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타협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추악한 형태의 모습의 권력자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상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녹아있는 한강식 그런 형태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그런 선택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어떤 인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한강식이고, 그리고 또 이 실질적인 사회에서 누구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의 대상의 한강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배성우 씨는 S대 83학번 출신으로 고위직 검사 역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뭐 롤모델이나 아니면 캐릭터 참고했던 인물이 있으셨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어떤 참고하거나 롤모델 삼은 롤모델이라고 한다보다 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대본을 보고 물론 대본이 재밌으니까 작품에 참여는 했겠지만 약간 놀랄 정도로 많이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받았거든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조금 통찰력 있게 현대사를 바라보는 메시지가 되게 좋아서, 자 이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디테일들을 만들어 나갈까, 요거의 고민을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거에 일단 현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고 몰입해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대본과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좀 그런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준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자들의 이병헌 씨가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했던 조폭 역할이기도 하고, 더킹에서는 또 이제 준열 씨가 이 채두의 역을 맡았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역할에 많이 비교가 된다면 부담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질문 드립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지금 실제로는 집에서 좀 쓰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어른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촬영장에서도 사실은 사투리 때문에 뭐 이게 촬영이 지연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고요. 사투리보다도 저는 어쨌든 이 세 선배님들은 다 검사 역할임에도 저는 이제 조폭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역할을 만나게 돼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 대본을 보면은 대본 표지도 이렇게 앞장과 뒷장을 펼치면은 데칼코마니가 표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나왔던 것 같이 데칼코마니인데 감독님께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물을 만드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검사들이 굉장히 이 조폭 같아 보일 때가 있고, 조폭이 그럼 반대로는 어떨 때는 검사 같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너무 전형적인 어떤 뭐 멋스러움이나 혹은 건달 같은 어떤 까불까불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검사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되게 조폭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퇴수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 욕망의 세계, 권력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사실 이 권력의 세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다큐적인 방식이 굉장히 영화적 효과로서 되게 많은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되게 쉽고 그리고 이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하지만 그런 어떤 설명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태수의 인성 씨 어떤 그 사실은 나레이션 감정이 아닌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연기를 통해서 끝에는 그 영화적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어느덧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어설 정도로 오늘 많은 덕담도 해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이제 고화성 씨는 들리나요? 네. 고화성 씨는 그 들깨파 거기 세트를 제가 이제 뭐 다 지어놓은 걸 확인하러 갔는데 뭔가 좀 너무 잔인하고 생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경리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굉장히 생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그때 준비를 미리 오디션을 보거나 그런 배우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우 선배님하고 문자를 하다가 아성 씨랑 차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아성 씨 좀 데리고 올 수 없냐 그래서 아성 씨가 자기가 오디션 영상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장난으로. 그래서 합격하고 그래서 다음 날 와서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여유 꼭 생존을 위한 남을 밟는 게 아니라 권력자로서 권력을 행하는 그런 쾌감 같은 것을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해서 되게 짧지만 연기를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장면은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영화를 처음에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어떤 시작하게 된 이 현대사의 가장 큰 저한테는 비극이었고 어떤 우리가 뭔가 사람이 가치, 철학이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욕망에 의해서 뭐 좀 사소하게 보여질 때 그때 저한테는 보여졌던 비극이고 저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거여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마음 아픈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태수가 그 욕망의 끝, 권력의 끝으로 점점 다가가다가 결국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이 태수에게 많은 생각을 해줄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일단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우리 정말 이 진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늘 봤던 서민들의 애환과 어떤 그런 한이 담긴 그리고 마당놀이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탈을 쓰고 왕노릇도 하고 권력자가 돼서 비웃고 막 깔깔대면서 그리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다 보면 거기서 오는 페이소스와 슬픔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로서 이 영화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조인성 씨. 네, 이 영화의 매력은 이 공감과 제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어떤 영화이지 않나.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감정 이입하기도 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떤 희망도 엿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관객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씨. 네, 뭐 영화 안에 나오는 탄핵 장면이나 그리고 지금 현실의 탄핵이나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진통이고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프다고 외면하고 아프다고 관심을 마음을 띄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그 아픈 거를 감내하면서 똑바로 직시했을 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의 부조리와 부도덕함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성우 씨 마지막.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이제 보게 된 건데 보면서 저는 처음 대본을 봤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글을 읽어가면서 느꼈던 재미 그리고 느꼈던 어떤 메시지들을 이제 관객분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같은 느낌으로 제가 사실은 같이 이 작업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고 그런 느낌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예, 이런 아까 감독님이 잠깐 얘기했던 주인의식이나 희망 이런 느낌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준열 씨가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선배님들 감독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영화는 뭐 공감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나 고민해볼 거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냥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하고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영화를 봐주시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영화 더 킹 기자